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참한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전에는 여기 요양병원 하려고 어느 단체에서 매입을 해 두셨는데 또 단체 사항이 또 여의치 못해서 이끄지 올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안 돼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매물로 지금 나왔습니다. 2차선 변에서 한 6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우리 땅까지 포장이 지금 좀 되어져 있습니다. 약 3m 도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끼고 있어 가지고 실평수는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풀이 지금 우거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손으로 활용하셨는데 지금은 방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 그 방송이 미끄럽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고요. 드론 영상으로 한번 감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로 방향은 성주읍내로 가는 방향입니다.
성주 읍내 한 20분, 25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서 계대 한 50분,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까지 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은 김천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김천 시내 한 20분, 25분, 김천 KTX 역사 한 20분,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2차선 도로변에서 약 3m 도로를 끼고 약 6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접근성은 좋습니다. 농사 안지가 방치를 해놔서 그렇지 땅은 완만하니 뜬물에 들은 채가지고 참한 땅입니다. 자, 현장으로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요. 한 3m 이상은 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우측편으로 구고공사까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하천이죠. 하천공사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광기수로까지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 차가 먹고 올라와가지고 빠꾸 털어가 이렇게 파킹을 시켜놨습니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부지 면적은 1921평입니다. 1921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이곳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나중에 100% 전용을 받았을 때 768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도로가 약 3m 이상 되어 보이는데 나중에는 도로 좀 포장 확장 공사를 해서 한 6m 이상 도로 포장을 하면은 한바 전원주택도 허가가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또 종교시설 다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그런 부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 포장 확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용도에 맞게끔 허가를 낼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는 진입도로는 약간의 경사는 있는데 그렇게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진입하기 전에 하천에서 흉관을 묻어서 이렇게 잠수교는 아니지 흉관을 묻어서 이렇게 다리를 지나갑니다. 교각이라고 칭합시다. 이렇게 교각을 지나서 우리 땅을 진입합니다. 지금 보이는 느티나무 있죠? 느티나무 우측편 자락으로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데는 하천 정비가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1급수 하천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철철철 아닙니다. 쫄쫄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768평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1921평입니다. 1921평이 아닙니다. 1921평입니다. 자, 예전에는 가솔로 활용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우리 단체에서 방치를 해놔가지고 엉망입니다. 요거는 뭐 공유 한 며칠만 하면은 충분히 제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땅은 올라오면은 덩그레 드는 채 가지고 완만하고요. 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으로 건물 지어도 되고 땅 형세는 남서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곳이 남서향입니다. 들어가보자. 땅은 올라오니까 완만해요. 지금 완만해요. 아따, 땅 좋다. 이런 땅이 산에 이렇게 숨어 있었네. 농지 개발하는 거 도움이 되는 땅이에요. 2차선 접근성 좋지. 그리고 땅 완만하지. 또 앞자락에 그렇게 촉대 공사는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예전에 어르신들이 자연색으로 이렇게 촉대 공사를 일부 쌓아놨어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땅이 완만합니다. 이야, 뷰 좋다. 오, 여기 이제 비나무인데. 완만해요. 이야. 뒤쪽에 산도, 그냥 고사리밭이래요. 전기선이 지나가고 있네.
1단은 아닌 것 같고 뷰가 정말 좋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거든요. 상수도 전기 인입 가능하고 도로를 좀 넓혀 가지고 지금 3m 이상의 도로 폭은 되는데 한 6m 이상 도로 폭으로 해서 저 허가라도 여는 걸 내면은 뭐 깔끔하게 허가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고 거미. 으이씨, 거미. 아따아따. 자, 거미줄 좀 제거하고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풀이 우거지다 보니 뭐 거미도 살고 할 수 없다. 자, 좌향이 우리 땅 형세는 남서향인데 건물은 남향으로 보고 건물 지어도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뒤쪽에 저 여섯 산이 안 보이네. 하여튼 뒤쪽 산 넘어 한참 후에 사드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같은 경우에는 북서향으로 쏘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분들이 초전에 뭐 사드가 있는데 땅이 어떠고 저떠고 막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땅은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서산 나갑시다. 이건 뭐 우거져 가지고 설명이 뭐 그렇다. 땅은 완만합니다. 공룡 포코레인 들이대가 그렇게 뭐 정리하면 같습니다. 아이, 거미. 아이씨. 또 거미 제거하고, 거미줄 제거하고 또 방송 이어. 아이, 거미 때문에. 거미줄 때문에. 자, 뭐, 다수 방송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 묵혀진 데 들어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자, 들어오시면은 땅이 완만합니다. 평평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거. 사드는 저 서북 방향으로 쏩니다. 여기는 사드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고 사드 있는 곳에서 남쪽 방향으로 한참 내려와서 있는 땅이거든요.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요.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서 아까는 어디로 들어왔나? 아, 거기 이제 다시 거미줄 제거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제 찾았다. 아유, 땅이 넓다 보니 들어가 보니까.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2차선 도로에서 도로를 넓혀가지고 지금도 뭐 충분하게 차는 도로인데요. 한바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해서 이 땅까지 그래서 건축 허가를 내면은 전원주택 단지 분양하실 분들도 한바 허가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종교시설 또 요양시설 이런 것도 한방에 허가 낼 수 있습니다. 아따 그 혼났네. 그 거미줄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부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1921평 땅 계획관리지역 금폐율 40의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768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자, 현장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계속 보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좋아. 1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계획관리지역이지 청정지역이지 그리고 덩그러니 땅이 드러쳤지 참해.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주 읍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구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김천 KTX 역사가 있는 김천 핵심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김천 시내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성주읍내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까지 약 5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구미까지 약 30분, 김천 혁신도시까지 약 18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김천 시내까지 약 20분,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매물은 제가 성주읍 내에서 2차선 지방도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 봤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땅을 건축 허가를 받으시려면 2차선 도로 지금 도로 포장은 이렇게가 이끄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나중에 좀 더 도로 포장을 더 넓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허가를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저 뒤쪽에서 앞쪽까지 약 97m 정도 된 길이고요. 그 다음에 넓은 폭이 약 97m, 그 다음에 좁은 폭이 지금 보면은 약 53m, 그리고 중간에 있는 폭이 약 71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단지 만들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옆으로 일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일급수 하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지적경계를 보면서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지적경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하천정비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급수 하천이 철철철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도로가 지금 하천이 넓어서 도로 포장을 충분히 더 넓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이쪽 방향이 정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 전용을 다 받았을 때,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었을 때, 아니면 산골 펜션 단지를 만들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남서향 방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시에서 7시 방향으로 틀어서 건물을 지으면 된다. 남서향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땅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337번지입니다. 월곡리 337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예전에 이제 자두밭으로 활용을 했답니다.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6350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1921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하천 점용을 받으셔가지고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완벽하게 다 전용을 받았을 때, 100% 전용을 받았을 때 768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유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전부 제한구역이네요. 전부 제한구역이니까 축사, 일단 짐승 키우는 거는 용도로서는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산골 전원주택단지 또 플러스 산골 펜션 용지할 만한 땅, 그 다음에 요양원, 또 그 다음에 종교 용지로 활용가치 높은 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땅 소개를 다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도롱영상 갑니다.
We'll be right back.